내 이름은 엄규환. 편의점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 중이다. 오늘은 기필코 그만두겠다고 점장님께 말하겠어. 손님인가? 왜 안 들어오고 저기서 머뭇거리지? 어서 오세요. 저기 저거 주셔.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뒤에 그 담배 그거요. 아, 담배요? 이거 수상한데. 옷도 무슨 반티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그래 맞아. 그 하나랑 라이터까지 주셔. 담배 이름이 뭘까요? 빨간색 저거 뭐시기. 레드? 소보로 레드? 그건 빵 이름이고요, 손님. 뭐?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손님? 내 옷 안 보여요? 나 휴가 나온 군인이야, 군인. 아이, 그게 아니라 손님이 너무 동안이셔서 신분증 부탁드릴게요. 신분증은 당연히 안 들고 다니지. 내 얼굴이 이렇게 늙었는데. 신분증 없으시면 술과 담배는 구매 못하세요, 손님. 아니 그냥 달라니까. 아니 말이 많아. 네가 여기 사장이야. 사장 나오라고 해. 손님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딱 보니까 그냥 학생이신 것 같은데. 경찰? 갑자기 경찰? 그런 걸로 줄 알고? 아, 안 되겠네. 아, 여보세요? 아, 여기 잉여동 잉여 편의점인데요. 고등학생이 군복 입고 담배를 사려고 하네요. 학생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경찰관님 뭐라고요? 아, 군인이 아닌데 군복을 입으면 1년 동안 징역을 산다고요? 아, 그게 아니면 1천만 원 벌금? 헐, 완전 대박. 1년 징역. 내가 간다. 자기야, 어떻게 됐어? 떨렸어? 아, 진짜 고등학생들 이번엔 군복까지 꼬네. 아유, 재고 정리나 해야겠다. 아, 이거 나 언제 더 정리한다. 어차피 때려칠 건데 대충 할까. 아유, 씨. 야! 알바 어디 있어? 아, 네네네네, 나가요. 아야, 아야, 죄송합니다. 진짜, 씨, 기어가 있어, 씨. 빨리 안 뛰어. 아이, 죄송합니다. 재고 정리하느라 좀 늦었어요. 아이, 손님이 기다리는 게 말이 되나? 여기는 알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 죄송합니다. 아, 이래서 어린 것들은. 이 소주 뜨면 계산이나 해봐. 아, 네네. 3,000원입니다. 3,000원... 됐다. 100원짜리. 자, 3,000원. 간다. 잠시만, 이거 좀 세봐야 돼가지고, 잠깐. 아, 바빠 죽겠구만. 네가 뭔데 사람을 오라가라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겨? 아니, 그래도 이게 3,000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아니, 그래서 지금 나 기다리게 한다고? 아, 빨리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짜증나 죽겠네. 여섯. 왜 이렇게 쿵 떠? 그거 돈을 사는 게 가려워? 아, 이게 지금 100원짜리를 주시니까 제가 이거 다 세봐야 맞는... 그럼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네? 이 동전 늦게 사는 게 다 나 때문인 거네? 이 버르장 머리 봐라. 네 몇 살이고? 아, 저 20살. 야, 씨, 20살이면 군대도 안 갔겠네? 아유. 그러니까 이거 저 모양이지. 군대 가봐라. 군대 가면은 말이야 사회생활 같은 것도 다 배우고 그러는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뭔가 모르는 것 같은데. 야, 내 말 듣고 있어? 네, 이거 지금 세야 돼가지고요. 지금 우는겨? 혹시 군대를 안 갔다 그런가? 사내가 돼가지고 울긴. 그냥 너 그거 밑에 있는 거 떼라 그냥. 잠깐, 아직 다 안 샜는데. 손님!
아이, 천 원이 모질란데? 어서오세요. 응? 아무도 없는데? 나 들어온 거 못 봤겠지? 살금살금 이거 안 하면 모르겠지? 거기 스톱. 거기 잼민아, 팔을 앞으로 내밀어 볼까? 어? 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잼민이 몸에 바퀴벌레 있다. 근데 왜 과자가 손에서 던져지지? 응? 사실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살아가는데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불쌍해라. 그럼 이 엄마가 이 과자 내가 사줄게.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 어휴. 정말요? 형,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형이 과자도 사주고, 자, 이 천 원으로 또 맛있는 것도 사먹어. 알겠지? 형,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재민아, 여기서 뭐하니? 어머! 야, 너 엄마 없다며. 죽었다며. 야! 도망가! 재민아? 어? 야! 알바! 네가 뭔데 엄마 없다 그래? 어? 패드리퍼야? 어? 내가 여기 편의점 싹 다 고소할 거 아주 그냥 손님에게 개떡같이 알고 말이야. 우리 집이 만만해? 내가 없어? 내가 죽었어? 아휴! 도둑질하려고 엄마를 파는 저 아들이나 나한테 패드리퍼라고 하라는 저 아줌마 아주 똑같아. 아유, 어서 오세요. 술 어디 있어요, 술? 아, 반말하시네. 아, 저기 뒤에 있습니다. 아, 빨리 눈앞에. 누가 인식을 알아? 저기 있으니까 내 가족이. 알아 인마, 알아. 좋은 말 하지 마. 너도 나 무시해. 아, 술 어딨지? 술 어딨다고? 저쪽에 있습니다. 저기 냉장고 쪽에. 나도 알아 인마. 콱 그냥 쳐버릴까보다. 또 진상손님이 왔구만. 달라. 손님 그거 계산 안 하시고 드시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아이, 손님! 그거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가 뭐 술집인 줄 아세요? 왜 자꾸 불렀어! 술 마시잖아! 역시 편의점 술이 아주 맛이 좋아. 아이, 계산도 안 하고 드시면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아니, 뭐 내가 돈이 없어 보여? 내가 뭐 계산도 안 한데? 나 여기 단골이야, 단골 너. 나 알잖아, 나. 맨날 회사 나오잖아. 아니, 그래도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된다니까요. 여기 술 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엄마! 내가 여기 손님이라도 내쫓는데? 알았다. 너도 내가 이렇게 술만 마시니까, 인생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응? 남의 인생에 피해만 끼치고, 너도 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 진짜! 아유! 아휴,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진짜! 그런 실패한 인생,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집! 내 집이다!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 그래,
먹고 떠들어라 한 잔. 아 손님! 아 진짜 오늘 진짜 찐사 손님만 오네 정말. 뭐 뭐야 이 사람? 어머 어서 오시오. 어 술은 저기 뒤에 있어. 왜 저래? 어머. 아 이건 좀 보세요. 지금 손님 때문에 지금 손님들이 나가잖아요. 어?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진짜. 아니 뭐 불만 있어? 어? 있냐고 이 오! 어? 이 자식이 어디 알바 주제? 오호 호 잽다 뜨는가? 아 내도 맞을래? 나도 맞아요. 계속 이슈는 것 같아? 어? 너가 김대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대리 맛이 난다니까? 소주병도 이렇게 번지고 최근 인생은 치권처럼. 마이 네임 이즈 정. 아유 저희 행패 부르시면 경찰 부릅니다. 저 휴대폰 들어요. 아유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 아 술 맞다 이제. 소주 너 이거 놓고 갈 거야. 아 아이 손님 왜? 이거 외상 그렇다 쳐도 이거 술을 가져가셔야죠. 아니 술이 남아있잖아요. 아 내일 왔으면 먹을게. 네? 아 캡 인마 캡 몰라 요즘은 젊은이들은 다 알아 인마 캡 반병 캡 여기가 술집인 줄 아나 이씨. 야 그거 먹지 마라 내 거다. 확시 아줌마 한잔 할래? 아 진짜 때려치는 애야지. 이 편의점에 왜 진상밖에 안 오는 거야. 아 진짜 점장님 아니었으면 진작 때려치는 건데. 아 진짜. 아 어서 오세요. 아 뭐야? 아 아저씨들. 아 왜 옷도 안 입고 왔어요? 뭐야? 아 인간은 원래 옷을 안 입어요. 아 옷을 안 팔아요. 빨리 나가세요. 여기 안 돼요. 나가세요. 안 판다는데. 아 시원하구만. 아 나가요. 나가서요. 나가라고. 나 잠깐만 나 뭔가 기분이 뭐야 여기 안주인데 한 입 팔까? 아 진짜 이거야 이거 봐. 나가시라고요 아저씨들. 어 잠깐만 나 너무 마려워. 시라임? 여기다 너무 맛있다. 초코 아이스크림이네. 초코 아이스크림 한 입 봐볼까? 엄마 이거 똥인가? 인간이길 포기한 건가? 아 나가시라고 빨리 나가시라고. 시원해. 아 진짜 여기서 똥하고 똥 싸고 진짜 진짜 이딴 편의점 망해도 좋아 진짜. 이거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죄지식도 안 내고 진짜 이거 점장님 오면 때려친다고 말할 거야. 아 어서 오세요. 파이팅이 넘치네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급날이죠? 이번 달도 편의점 사정이 안 좋아서 어? 월급 반은 뺄게요. 그리고 고생했는데 이 코코아도 마시고. 에이, 물론이죠. 저는 월급 똑바로 못 받아도 괜찮아요. 점장님만 있으면 돼요. 일을 너무 잘해서 나 행복하지 뭐야. 내일도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